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권 뉴스입니다. 이번 주말 완주에서 난 산불이 사흘 동안 이어지면서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. 가을에서 초겨울로 이어지는 요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작은 불씨가 되살아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산 능선을 타고 불길이 지나는 자리마다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. 지난 25일 저녁 완주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 동안 이어지면서 산림 3.2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. 큰 불이 잡힌 자리엔 진화대원들이 투입돼 혹시 남았을지 모를 불씨를 정리하고 혹여나 강한 바람에 불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더 꼼꼼히 살핍니다. 이게 낮에도 많이 쌓여가지고 지역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져가면 다시 사람들이 첫 신고 이후 완전히 불을 끄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40여 시간. 사흘 동안 헬기 11대와 장비 45대, 특수 진화대원과 소방, 지자체 공무원 등 2,3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나서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. 산림청은 초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잔불 정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낙엽층 속에 숨은 작은 불씨가 언제든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. 연기 같은 것이 확인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속에서 살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거나 지속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숨어있던 그 불씨가 재발화되는 경우가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재발화가 의심되는 곳에 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뒷불 감시를 강화하고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.